지선이 혼자 안 뒤집는데. 안 뒤집어요. 아유, 뭐래. 뒤집고 싶지 않나 보지. 상처 났네. 응. 애기들이 자기 먹살을 잡아. 아, 우리 수영 좀 하자. 더워. 더워? 바로 수영장이 보여. 여러분, 이곳은 카말라 비치고요. 푸켓이고요. 여기 이제 강물이 쭉 이렇게 가서 바다로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저거 찍어보면 짤까? 강 하류인 거지. 여기가? 어. 강이랑 바다랑 만나고 있잖아. 강이라고 하기엔 너무 작아. 탄천 정도. 나무가 푸켓이네. 아, 진짜 이쁘다. 어, 해변 어떻게 이렇게 다 이쁠까, 항상? 어딜 가나? 여기 해변이 너무 좋아서 아~ 여유로운 해변. 여러분, 이곳은 갈리마 비치입니다. 아름답습니다. 칼리마 리조트지. 카말라 비치. 카말라. 칼리마 라 계속 헷갈려. 계속 헷갈렸어. 석양이, 석양은까지는 아니고. 혜나, 니 언니가 지고 있어요. 사람도 안 많고 다 여유롭고 뭔가 여유롭고 아, 그렇게 따라오고 행복한 그림이야. 아, 소리 못 깜빡더라고. 아, 여기가 바텀이라서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바로 옆에 강물이, 아까 전에 강물 제가 보여드렸어요. 강물이 있어서 돌멩이가 있어. 가끔 자꾸 돌멩이를 밟으면 아파요. 어? 다 이런 거 80. 오, 훨씬 싸. 80. 아, 진짜 그립다. 아, 나 이 바닷속에. 아, 다음에는 칼리마로 와야겠어요. 칼리마 쪽으로. 계속 칼리마라. 훨씬 좋고. 카말라인데? 난 듣고도 맞는 말이야. 어. 카말라인데. 카말라 칼리마 아니고. 근데 여기 푸켓에 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파라솔 되게 낡고 그랬잖아. 이렇게 보니까 예쁘다. 되게 의외였으니까. 아, 확실히 여기는 티가 확 나더라. 사람이 많이 나오는데. 바통은 그 그림 자리는 채우잖아. 맞아. 깔아놓은 자리는 채우는데. 그리고 여기 그 상인들이 바통, 우리 바통에 너무 시달리다 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렇게 별로 그렇게 어떻게 이렇게 예쁘냐? 왜? 나 무슨 여기도 진짜 이렇게 오면서 여기를 찍었어. 땡모빵. 나 모자이크 처리 중인데요. 쪽바라고 있어서. 어, 모자이크 부탁드립니다. 이거 뭐가 얼마나 이상한 건데? 아, 지우가 상처가 나가지고 오다가. 아, 맞아 맞아 맞아. 보이지? 빠져가지고 이게. 오다가 넘어져서 발목 여기 긁혔어. 그래서 자기 바다에 들어갈 수가 없대. 아니, 그 바통 비치에 그 해조류 바닷물이 계속해. 미역이 무섭다고? 응, 미역이 무섭다. 발이 닿았나봐. 많이 먹었나? 지우가 혼자 더 재밌게 놀리게 한번 찍어봤어. 아, 귀여워. 얼음 너무 슬픈데. 그래서 그냥 잘라버렸잖아, 우리가. 나도 안 먹으니까.
아유. 계속 오빠가 벗어야지 수영복. 어. 계속 수영복 입고 있어. 너 아까운데 벌써 바로 들어가봐. 그랬더니 엄마 나 아프잖아 몰라? 엄마 나 아파. 다리 긁힌 거. 그 핑계로 안 들어간다는 거야. 아 미역이 무서워서. 응 미역이 무서워서. 이 이후에 한번 또 안 들어갔나 마지막 날이었는데 이날? 아니야 한 번 더 들어 한 번 더 갔지. 그때 들어갔지. 기억이 안 나. 그때 들어갔. 들어갔다고. 들어갔어. 오빠 맥주 마셨나 봐. 나는 저 뭐냐 수상 뭐지? 수상 스키. 스키? 어. 저게 이렇게 돌아서면 나한테 온 것 같은 거야. 그럼 왜 온 것 같아? 왜 돌진할 것 같아 나한테. 저거는 물이 없으면 좀 움직이지 못해. 그래서 내가 다 스캔 떠났잖아. 아 저게 이거 보면 지성이를 던져 다 지적을 하겠다. 이상한 상상을 하네. 이상한 걱정이 많아. 안전불감증도. 오 애기다. 여기 이 집이 쌍둥이 애기였다. 그치 여자애기 남자애기. 이렇게 둘이? 둘이 친구인가? 친구였어. 아유, 옛날 영화야. 또 깜짝 놀랐어.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거야? 지금? 모르겠다. 뭐, 가장 애기들 봐서 볼까? 내가 불렀나? 근데 뭐 기분이 좋았어. 뭔가 외국 할머니 집에 가면 이런 거 해주실 것 같아. 가장 신나게. 이거 좀 찾아봐야겠다. 합리적인 가격. 아 지금 음료 안 시켜준 건가? 시켜준 거야. 아 그래? 이거 오빠 건가? 응. 이런 식으로 돈가스. 돈가스 무한리필 집인데 난 좀 싱거웠던 것 같아. 싱거우니까 소금 있잖아. 나 엄청 느끼해. 어. 싱거우니까 느끼해. 원래 아니, 좀 짭조름하면 고소하거든. 느끼한 게. 전체적으로 싱거우니까. 그래도 나는 저렇게 맛있게 먹는다는 거. 종류가 너무 적었어. 종류가 너무 적었어. 이게 나는 이렇게 들춰보고 오빠가 안 먹는다고 할 줄 알았는데. 괜찮다고 하더라고. 어, 좀 무슨 걔네. 아, 택시 타고 왔나 봐요. 여기가 인기 있는 식당이 아닌가? 여기가 나 안 먹었지 했는데 접시는 가득 차있네. 너는 지우 매기느라고. 지우가 팍팍한 거 좋아하니까 좀 받아 먹어. 그래도 얼마 안 먹었어. 싸겠지. 지우는 짠 거 좋아해. 근데 지성이는 언제 한번 먹잖아. 아직도 한번 먹잖아. 엄청만 먹잖아. 영어를 말하는 것까지 친구가 되더라. 그니까 우리한테 말 걸어준다? 근데 걸고 딱 느끼는 거야. 제가 없으니까 그냥 다 내가 할아버지도 그렇지. 근데 뒤에 우리 오빠 닮았다. 뒤에 맞아. 점점 어두워지거든. 어두워지면 약간 그 시골에 불빛 하나 켜면 저런 그런 느낌? 고양이가 지성이를 부르고 있어. 지성이를 엄청 좋아해. 어. 애기 냄새가 나나 봐. 어머, 영화 속 영화에 나오는 여기 이런 느낌이었어. 야옹이도 한국인 낙상할 것 같아. 장기 털리는 느낌. 장기 털리는 느낌? 장기 시켜야 될 것 같은 느낌? 여기도 꽤 유명한 식당인 것 같아요. 항상 올 때마다 외국 분들이 가득 차 있고
그래서 바로 나왔는데 그 약간 조금 거리감이 느껴져. 맞아. 너무 추천은 왜 붙은 데만 있어? 추천 정도는 아닌 것 같아. 근데 그 메뉴 시켜주시면 괜찮을 수 있어. 근데 아. 또 뭐 칵테일 같은 술 먹고 완전 완전 백인 왜 분위기 어. 백인치즈만 시골 빵 이런 건데 주먹이 있어. 분위기는 너무 좋다. 여기서 술 한잔 하기 분위기 술 한잔 하기 좋아. 분위기가 좋으니까 완전 이국적이지. 어. 막 분위기가 좋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약간 우리 밤에 다시 간 거야. 보러 바다 보러 바다 밤바다 보고 싶어가지고 밥 먹고 얼평이 왜 아마 이쁘다. 예쁜데 밤바다는 어떻게 절로 저 아 좀 무서운 거야. 꼬르는 사람 없는데 그러니까 네가 지금 찍고 있어. 내가 저 앞에 간 거야. 절로 그 여수 밤바다 노래가 절로 나온다니까. 근데 막상 가보니까 안 무섭다.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뭐가 무서워. 있었나 사람? 없었어. 몇 명 있긴 있는데 근데 여기 장사하시는 분들이 좀 뒤에 있어서 안 무서워. 조심히 가세요. 저기 내가 있잖아. 엄마 빨리 와. 모래가 차갑다고. 모래가 엄청 뜨겁다고. 어, 그렇네. 신기하다. 지리가 그래? 응. 모래가 엄청 차가워서. 신기해요? 밤은 이런 분위기였어. 그래도 불을 하나 켜놓더라. 치안 이런 것 때문에 그런가? 그치. 깎아놓으면 무섭잖아. 일이 일어날 것 같고. 나무가 진짜 푸켓이다. 영상이 짰네 이번엔. 이게 내가 여기 가고 되게 후회했잖아. 까만빛이 가고? 어. 왜? 여기 왜 빨리 안 왔을까? 우리가 벌써 이게 45일 42일이잖아. 며칠 안 남기고 나중에 이제 처음 가본 거야 여기를. 근데 나는 그냥 빠통빛이 그냥 그러려니 그 정도이려니 하고 이제 생각을 하고 굳이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해변을 갈 생각 안 했는데 여기 딱 가고 되게 후회한 거야. 갈 걸 이제 갈 걸. 너무 뭔가 척하고 약간 뭔가 어디지? 그냥 외국 시골 마을에 놀러 온 느낌. 시골 마을에 내가 하여튼 뭔가 조금 꼴랑꼴랑. 그래서 내가 치앙마이 엄청 가보고 싶어. 치앙마이 가봤잖아. 약간 거기 이제 깃들여서 살면 어떤 느낌? 근데 그때는 치앙마이 엄청 사람 많았을 텐데 지금 많이 한적해졌을 거고. 그리고 만약에 이번 언제고 치앙마이 가게 되면은 나는 차 운전을 렌트를 할 생각이란 말이야. 차 운전하고 좀 더 외곽으로 많이 돌아다닐 수 있으면 좋지 않나. 아니면 아예 조금 외곽에 있는 숙소를 좀 잡던가. 맞아 그래도 되지. 차가 있으니까. 이게 태국에 택시비가 싼 거 같아도 갈 때 불러야 되지 올 때 불러야 되지 계속 마치 내 무슨 마치 전용 차 같이 사용하는 비싸. 그치. 우리는 아기가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그렇게 막 이용하는 게 쉽지가 않았잖아. 태국에서도 우리 BTS 가깝다고 좋아했는데 한 세 번 탔나? 다 같이 탄 게? 진짜 두 번? BTS 거의 안 탔어. 왜 안 타? 근데 왜 안 탔냐면은 그 그랩이 너무 잘 잡기가 편했어. 예전에 갔을 때는 그랩 잡는 게 너무 불편해가지고. 근데 생각보다 BTS가 안 저렴하니까. 맞아. 우리 둘이 돈 내야 되고 지우를 내야 되는 상황이야. 지우도 돈 내야 돼. 90cm 키가 90cm가 넘으면은 성인 욕을 받아요. 여기는. 그러니까 똑같은 욕을 받아. 뭐 BTS랑 MRT라는 두 가지 노선이 있는데. BTS는 무조건 애기들도 키 크면 받고 MRT는 뭐 좀 덜 받나? 하여튼 받긴 받았고 거기도. 그러니까 막상 계산해 보면은 그랩이랑 거의 차이가 안 나. 조금만 타고 조금만 멀리 가면은 되게 비싸져요 BTS가. 아 그래? 가격 알아봤어? 가격 그때 우리 해봤잖아. 계산해보고 우리 하는 이야기잖아 지금. 곱하기 3 했을 때. 그래서 그랬지.
그리고 그랩이 잘 잡히니까 그랬어. 그랩이 잘 안 잡히고 힘들었으면은 BTS 탔었을 수도 있어. 애기들 때문에. 왜냐면은 BTS 우리가 뭐 가려는 카페가 BTS 바로 앞에 좀 상관없다. 근데 또 BTS에서 또 걸어가야 되니까. 맞아. 애기 데리고 갈 생각에. 우리가 좀 너무 편하게 갔다 온 것 같아. 근데 이제 애기들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왜냐면은 우리도 알잖아. 우리도 되게 긴장하잖아. 되게 퍼지니까 사람이. 칼리마 리조트를 가는 게 아니었다. 그런 생각이 드네. 바로 오션으로 가서 오션 맞아, 오션아 리조트 들어가서 차를 한 대를 렌트했었어요. 몰랐으니까 다 이러면서 배우는 거죠. 근데 배우면 뭐해? 다음에 또 갈 일이 있나? 왜냐면은 또 똑같은 데로 갈 마음이 안 생긴단 여기, 말이야. 여기 집도 아니고 비행기 타고 가야 되니까. 또 똑같은 데 가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좀 아쉽지. 나는 크게 애기들 안 아프고 갔다는 거에 상비약은 하나도 안 먹었어요. 진짜 신기하죠. 약을 하나, 약을 진짜 엄청 많이 쌓았는데 약을 하나도 안 먹었어. 애기도 소화제. 애들 토 한 번도 안 했으니까. 진짜. 토 한 번도 안 했어. 애기 토하면은 이불 다 그 에어비앤비 이불을 다 빨 수가 없으니까 방수 패드도 가져갔는데 둘째가 토 한 번도 안 하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면 다 아쉽다. 나 왜 여기 안 가봤을까? 이걸 못 먹어봤을까? 근데 이제 지금 무사히 돌아온 이 시점에서 그냥 다 감사해. 열심히 돈 벌어서 다음 여행을 준비할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좋은 밤 되세요. 치키 치키 치키. 간지러운 병이 도졌어.